여기는 패션 문화의 거리.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700m 정도 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화장실은 일반 크기의 원룸 화장실이고요. 관리비가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. 뭐 나는 난방은 안 된다 하면은 뭐 9만원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보통 요 정도 하니까 저는 관리비는 그렇다 치고 1000에 40, 500에 45로 후어 괜찮은 방입니다. 일단은 역에서 거리가 이 집보다 더 되는 집들도 요 정도면은 500에 45, 1000에 40을 받거든요.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역에서 멀지도 않고 건물 보시다시피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. 근데 무엇보다 지금 좋은 게 보증금 2000이나 3000까지도 받아주신다고 합니다. 요 가격대가 보증금 2000, 3000 잘 안 받아주거든요. 근데 지금 방이 두 개라서 받아주신다고 하네요. 여기 에어컨까지, 여기 이 화장실 문에서 저기 에어컨 벽까지가 3m10이 나오고요. 그리고 2m70 나오네요, 이 벽까지는. 그래서 여기는 호수별로 당연히 여기도 달라요. 다른 호수들은 건물에 막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. 근데 지금 이 호수는 보다시피 앞에 막혀 있는 게 많이 없어요. 그리고 딱 보니까 서양이네요. 서양이라서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 해가, 제가 불을 다 꺼볼게요. 불을 꺼도 밝죠? 그래서 당연히 지금 다른 호수는 조금 어두워요. 아니면 여기는 밝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. 그래서 보증금 2000에서 300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는 뭐 2000에 30이나 3000에 20을 알아본다. 근데 신림역만 된다, 요쪽 패션 문화의 거리 요쪽 인근으로 본다 하면 저는 여기에 무조건 일단은 손잡고 올 겁니다. 여기를 제가 아무튼 여기 추천합니다.